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로봇이라 하면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제가 아톰 만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로봇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다가올 로봇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주변에 논밭밖에 없었죠. 밤이 되면 호롱불을 켜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말 신기한 걸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컴퓨터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치 골동품 같죠? 그런데 당시에는 최신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건 기본이고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